에코프로 BM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 이제 직전 그 고점을 거래를 실컷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다음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기준. 그리고 일봉 기준에서도 전부 다 그래서 일봉의 이제 4월 이후에 흐름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면서 이제 상승삼각형의 기준이 돼 있고 이 아슬아슬한 상승 잉태 확인형 거래가 월등하게 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추세 추세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서 선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래가 이제 조금 제한적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 일봉의 기준에 상승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형성돼 있는데 거래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일단 중립으로 놓고 보는데 내일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이 앞전 고점들에 대한 고점 돌파 시도가 형성이 되면 지금 상승삼각형 추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윗꼬리까지 감안했을 때이 정도 등락 범위가 되는데 저 정도면 뭐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릴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PM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의 월봉 일봉인가 추봉? 일봉이죠 일봉.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거래가 가장 문제예요. 거래가 시장도 원체 그렇고 지금 많이 거래 줄어 있어서 일봉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제가 자르고 있는 거는 굳이 안 자르셔도 돼요.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일단은 앞전에 이제 그 10월부터에서의 그 흐름 보시면 앞전 고점까지 다 보긴 해야 되는데 1월부터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월부터에서의 그 기준 요절하기 50만 원의 명목 가격이 그 윗가격은 꼬리에 불과한 흐름이라서 53만 2,700원 뭐 이런 자락이 꼬리에 불과한 흐름이라서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고점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명목 가격 기준인 또 50만 원요 기준이 가장 뭐 지금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주요한 위치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여기도 완전하게 이제 추세가 완전히 붙어 있는 흐름이 되죠. 이건 뭐안 봐도 비디오죠. 뭐가요?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추세는 뭐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계속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부분은 뭐 상당한 흐름이 되고요. 거래량만 실린다면 이제 앞전에 흐름을 넘길 수 있다. 시가총액 뭐 당연히 최상위의 종목인 거고. 그래서 요자락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형성돼 있는데 거래만 확인되면 된다. 급격히 여기서 뭐 깨져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고 그리고 시장은 원체 위로 강하게 흘러갈 걸로 보고 있고 왜냐면 디커플링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디커플링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해소시킬 수 있어요. 일본의 기준이라면 일본하고 똑같이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3천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일본은 거의 뭐다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봉으로도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나쁜 게 없습니다. 굉장한 위치다. 일주월봉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주월봉의 흐름에서 거래대금 이렇게 같이 보셔도 돼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온 거 아니냐? 아니죠. 거래대금 다 수반돼 있고 마지막 이제 흐름에서 원체 이제 그 수급도 개선돼 있는 폭이 있고요. 손바뀜 또 시가총액 1위로서의 코스닥 1위로서의 기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거래가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충분하다. 여기도
1차적인 요 54만원, 2차적인 요 58만원 수준, 57만 5천원, 요 수준 범위를 넘길 수 있겠느냐? 넘기는 거죠. 당연히 꼬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 여기도 뭐 그러니까 대주주의 그 정보, 대주주가 이제 정보력이 있는 자기 회사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 장대모를 만든 거죠. 미공개 정보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수익.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고 부당이익을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요 거래만 이제 수반되는 것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요 거래 대금 이렇게 형성됐을 때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래 대금 수준으로만 형성이 돼도 저 고점 라인은 뚫린다. 그러니까 일주월 봉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에코프로 BM의 요 흐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일주월 봉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찌됐든 시가총액 1위까지, 그 다음에 극대형주 우리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그리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 쪽,